부산에는 너무 쟁쟁한 국밥집이 많지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부산의 주요 관광지들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찾아오는 곳. 부산 국밥 차트에는 항상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집 영진 돼지국밥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치입니다. 영진 돼지국밥집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로는 1호선 신평역에서 내리시고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여느 국밥집과 같이 심플한 구성의 메뉴이지만 이 집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키는 메뉴가 바로 수백입니다. 얼마 전까지 수백이 만원이었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수백 가격도 조금 올랐네요. 가게 내부는 안쪽까지 테이블이 꽤 있어서 사실상 웨이팅이 있어도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집이니 웨이팅 싫어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받으시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밑반찬 세팅해 주십니다. 그러고 잠깐 숟가락 놓다 보면 바로 수백까지 나와서 잠시도 쉴 틈 없고요. 먼저 고기 양을 보시면은 2인분을 시킨 걸로 착각하셨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수북합니다. 이 집의 특징으로는 수육이 항정살이라 되게 야들야들하니 상당히 맛이 있어요. 소리 하나 눌러요. 방금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집은 공깃밥, 사리, 리필이 무제한이니 오늘 유산소 단단히 하고 오시고요. 먼저 이 뽀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는데 담백하니 국물이 빈틈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단단한 맛이었습니다. 우선 이 영롱한 수육이 계속 쳐다봐서 못 참고 쌈장에 바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이 야들야들한 항정살 수육이랑 쌈장은 설명 안해도 미친 조합인 거 다들 아시니 설명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진과 첫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준 계기가 이 국밥도 수육도 아닌 요 볶음김치입니다. 볶음김치가 뭐 그래 특별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맛이 있어요. 같이 내어주시는 두부랑 먹으면 그저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그리고 요 수육을 이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상당한 별미입니다. 소스에 찍어 흰쌀밥에 얹어서 볶음김치 같이 먹으면 그저 밥 한 공기 또 뚝딱입니다. 고기를 반쯤 먹다 보면은 이제 국밥으로 변신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고기 반틈 넣으시면 다시 국밥 한 그릇 재탄생해요.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아지경 상태로 빠지는 구간이고요. 드시면서 국밥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이 수많은 국밥집이 있지만 수육 백반으로만큼은 여기보다 맛있는 집은 전 아직까지 못 찾았고요. 수북이 쌓인 수육과 또 볶음김치로 토끼같은 한 끼 하고 나오실 수 있는 집입니다. 신평이 본점이지만 부산에서 직영도 있으니 거리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도 따로 있으니까 부담없이 찾아가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뚱치 구독하셔가지고 부산 맛집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